여러분이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장기 투자자만이 가능해요. 단기 투자는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팔고 나면요, 절대로 손이 안 나가죠, 그죠? 절대로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산타렐리도 역시 투자로 많은 돈을 벌려면 우량 기업을 찾아내서 주식을 매수한 뒤그 기업이 착실하게 성장하는 동안 몇 년이고 계속 보유하는 거다. 자, 그럼 아까 코엔텍을 보여드니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무림이 사일라 추메스 참 대단하다. 역시 템플턴 와이 공부한 사람은 다르구만. 그죠? 좋은 종목이라는 걸 알면 더 사서 그냥 묻어두는 거지 뭐, 그죠? 정몽준이 그런 거잘 몰라요. 돈을 잘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뭘 가르쳐 드렸죠? 지난주에 뭘 가르쳐 드렸어요? 가치 투자란, 가치 투자라는 거다. 가치가 커지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건 뭐다? 가치는, 내가 이제 이걸 다 유튜브에다 무료로 해줄 건데요. 자, 가치라는 게 뭐예요? 가치라는 게 뭐예요? 성장 가치, 수익 가치, 자산 가치. 그렇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동업했더니 앙드레 코스텔라는 이말 맞다나. 개와 주인의 이론에 따라서 개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동안 주가는 강아지 모양 오르락내리락 커더라. 맞잖아.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냥 들고 가보면 지가 알아서 커지면 나도 돈을 나눠 갖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지 않는 종목에다가 오늘도 급등 나간다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유리원들한테 그걸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부실이다, 걔는. 부실이는 발로 차버리고, 어떤 걸 가지고 알아? 좋은 종목을 가니까 이렇게 코엔텍을 지금 220%가 넘도록 들고 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삼화 콘덴스에서 1650%를 내게 만들지요. 그죠? 1650%를 만들게 그렇게 수익 내게 만들어요? 지수가 주가만 조정하면 다 도망갈 생각만 하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 가치, 수익과 가치, 자산 가치다. 한번 보자. 그걸 뭘 봐야 돼요? 코엔텍 기업 분석을 가보죠. 어떻게 써요? 자, 수익 가치가 뭡니까? 영업이익인가요? 영업이익이 150억, 186억, 210조. 천기누설 막 해버린다, 내가. 자, 그럼 성장 가치는 뭐예요? ROE잖아요. ROE가 왜 이렇게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16, 15, 23. ROE가 14, 13, 17. 우와, 17년부터 17, 16년에는 괜찮아도 17년에 좀 나빴다가 18년에 엄청나게 나갔네? 갑자기 13에서 17로 올라갔냐? 성장 가치. 그러면 이 기업의 자본 가치는 뭐예요? 자산 가치는 1100억에서 1256억, 1422억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네? 가만있어. 이 기업이 증자를 했나? 증자 안 했잖아. 증자했나? 증자했으면 이거는 뻥이잖아. 그죠? 증자를 했으면 이건 뻥이죠. 진짜 돈을 벌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증자했나 안 했나? 자본금이 2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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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억. 5년째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 기업은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이다. 성장 가치, 자산 가치, 수익 가치가 커지는 기업이니까 들고 갔더니 대박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 투자의 비밀은 어디도 뭐 있다? 바로 재무 분석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무 분석 안 하지요? 저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재무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산타렐리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성장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좀더 사라. 또 사. 또 사. 저또 추천하니까 또 사. 제발.
전문가님, 나 추가 매수할까요? 지금 200%가 넘었는데. 아직도 자식한테 물려줘도 되니까. 에이, 들고 있는 거나 갖고 가지. 그랬더니. 여기서 그랬어요. 들고 있는 거나 갖고 가시죠. 그랬더니. 아, 더 사고 싶어서요. 이만큼 나가, 더 나가버렸네. 아, 그래. 얼마나 우리 유리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 에이, 더 사라고 그럴 걸 괜히 그냥 얘기 안 해가지고. 모르지요, 그거는. 10배 자산가치 대비 10배 가면 얼마 가는 거예요? 에? 자산가치.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4,500억 분이 안 하잖아요. 얼마 갈까요? 모르죠. 조를 가면 안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냥 갈 때까지 들고 가보는 거죠. 자신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 사람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와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템플턴이 다른 전문가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템플턴을 진단하고 잘못된 것을 여러분의 가치 투자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간다면 그것이 올바른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에요. 시장은요, 뭔가가 달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필립 피셔가 뭐라고 그래요?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된다. 남들이 다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다 아는 차트 기법은 여러분한테 절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가가 급히 오르는 것은 짧은 기간에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 수준에서 하락한 후 급등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고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 급등은 자르라는 거예요. 아까 한창 재지처럼 갑자기 단기 급등을 하면 어떡할까요? 또 진양산업처럼 단기 급등해 나가면 끝났을까요? 자, 경기와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리지만 짧은 기간은 별 상관없이 수급에 의해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습니다. 주가를 매수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분석해서 시간을 여러분이 사면 몇 개월 정도의 주가 변동은 이익과 손해를 둘러싼 모멘텀과 수급이 흐름을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수급은 여러분을 단기로 급등시켜주고 하락시킵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은 무섭게 오래오래 갑니다. 그게 주도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미리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라 했어요? 보험주가 간다. 메르츠, 화재. 많이 올라갔네? 어느새? 어째서 이러는 거야? 어째서? 이게 펀더멘털이잖아요. 여러분이 주가를 보면 이걸 못 들고 가지요. 그죠? 그런데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번에 생명보험료가 얼마? 예, 네, 5%.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가 5%인가요? 그 다음에 일반 보험료, 뭐, 실비보험료 8%인가요? 자,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은 보험주가 실적이 4, 4분기에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가는 선행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것이 펀더멘털을 파악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주를 한번 들고 가봐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면 주가는 상승하는 거예요.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나 우량 기업도 시장의 경제적인 위기를 맞아서 주가가 하락할 때 함께 하락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량한 기업은 주가가 곧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지. 위기를 맞아서 급격한 하락하는 하락 국면에서 가격 변동은 여러분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더없이 투자의 기회임을 알수 있는 것은 공부가 되었으면 가능해진다.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추가 매수하는 정식 투자가 주가 하락 시에는 더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좋은 기업을 매수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주식이 위험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멀리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은행에 갔다가 저축을 하세요. 주식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부자가 될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발 신신당부건데 부실 종목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등 상한가 간다고 여러분 부실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은 진짜 세상이 말하는 패가망신이요.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노숙자 쉼터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지 말라고 그러면 자꾸 그냥 그 상한가 먹으려고 가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냐고요. 늘 시장은 흔들면서 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라는 거예요. 시장이 흔들린다고 내 마음까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죠.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동업한다는 믿음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황금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부는 여러분의 사고방식과 꿈의 차이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진짜 볼까요? 종목이 어떤 일을 벌리는지 가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대림산업. 오바마 정부에서 뭔 일 벌였어요? 예. 오바마에서 이란 경제 봉쇄를 이제 드디어 해제하겠습니다. 또 이란의 핵무기 실험을 핵 보유를 감사를 이제 IAEA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란 스스로 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건 미친 짓거리잖아요. 말도 안 그게 트럼프가 화가 나 가지고 어때요? 다시 경제 봉쇄로 들어갔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참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오바마는 이슬람 교도입니다. 트럼프는 기독교인입니다. 누구 편이었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오바마는 이집트를 날아가서 더 이상의 미국의 성경우에다가 맹세를 하고 대통령이라고 큰소리 친 사람이 가자마자 더 이상의 기독교 국가 아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가자마자 이스라엘 가서 통곡의 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자, 누구 편일까? 트럼프는 이스라엘 편이고 오바마는 이란 편이었습니다. 재밌죠? 오바마 경제 봉쇄를 해제할 때 템플턴의 식구들은 제가 이란에서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건설한 회사가 누구겠냐? 그랬더니 조사해봤더니 대림산업 그 매수해라 들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때나 사도 아무 일 없었어요. 돈 벌고 있습니다. 이걸 은행 갖다 놓으면 이만한 돈을 벌까요? 이때가 그때였습니다. 또 봅니다. 이건 뭘까요? 메르츠화재죠. 제가 사야 된다. 아까 실비보험과 보험료를 올렸다. 4.4분기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여러분은 기업의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해서 들고 가봐라. 아까 무슨 누구예요? 나 깎아주면 사봐라 그랬더니 아까 누구죠? 누가? 아 무료 종목 없어요? 무료 종목. 네? 주치님이 추천주 없나요? 그냥 묻고 가보세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이게 우리가 투자자 할 일이잖아요. 경제적자님도 어서 오시고. 그죠? 추천, 투자자가 해야 될 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뭐예요? 삼천당지. 아까 뭐 블로그에서 해서. 이게 일곱 번을 여기서 일곱 번을 매수를 한 거예요. 안 간다고. 아, 전문가님. 실적이 뭐, 그 좋은가요? 그거 가지도 않는 종목을 자꾸 추천합니까? 아, 이거 사도 돈이 될까요? 안 가는데. 사세요. 또 사요. 괜찮으니까 또 사. 또 추천 나와. 또 사. 아, 여기서 일곱 번을 나갔어. 아, 우리 유리원이 여기서 잘라먹고. 어디서 잘라먹었어요? 어디서 잘라먹고. 여기서 잘라먹고요. 지난번에 질문을 했어요. 이게 내려오니까. 다시 올라가니까. 후회됩니까? 그랬더니. 네, 후회됩니다. 더 들고 갈 걸 괜히 잘랐어요. 다시 또 올라갔죠. 그 이상으로. 참, 그게 뭐예요? 일곱 번 또 사고 또 사고. 어휴. 진짜 그래요? 계좌 있나요? 어, 해봐요. 얼마 남았어요? 예?
1600을 부르네. 그죠? 실제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엄마 종목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들고 있어요. 자, 이게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그래서 주식 투자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해드렸죠. 기업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성장가치, 수익가치, 또 자산가치. 그런데 거기에 배당가치까지 따지는 분도 있죠. 그건 뭐 관계없어요. 뭐 전문가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기본. 기본이라는 게 뭐냐.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데 동업자는 주가가 흔들려서 매도하는 거예요. 이건 동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그냥 계속 가는 것뿐이에요. 가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지요. 태양이 안 뜨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믿는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린 주가를 보는 순간, 떨어지는 걸 보는 순간 내 마음은 벌써 이미 흔들려서 들고 가지 못하는 거죠. 영리한 투자자는 두려움과 패닉에서 사고 탐욕과 흥분에서 팔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요. 그러니까 백할머니가 뭐라 그랬대, 그죠? 남들이 팔고 싶어서 난리를 칠 때 불쌍한 마음으로 사주고, 그죠? 팔고 싶어서 아우성 칠 때 불쌍한 마음으로 주식을 사주고, 남들이 이제 살라고 몸서리 칠 때 과감하게 여러분은 팔아라. 멋진 말이죠.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끝을 예측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시장 봐봐요, 지금. 시장의 끝을 예측하잖아요. 그죠? 아, 이제 10년 주기설이니 뭐니 아우성치고 다 시장이 망했느니. 그러나 장기 투자자는 이긴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누가? 그래서 여러분은 그럴 때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시장의 역사를 주는 시장의 광기와 기망, 뭐죠? 미망, 또 아니면 금융 투기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여러분이 훨씬 더 투자에 자신감을 갖겠죠. 그러니까 먼 거가 뭐라고 그래요? 역사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많이 읽고 많이 읽고 많이 읽어라. 거기에 투자의 지침이 있다. 여러분은 안 읽죠? 그죠? 안 읽죠? 자, 그래서 위리가 우리가 공포를 느끼면 확실한 자료로 무장한 채 조심하는 것이 최고라고 수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예측할 거예요. 자, 다 팔고 도망가야 되느니 뭐 해야 되니 아우성 칩니다. 패닉이 왔으니까 이제 극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은 현금을 손에 꽉 쥔 채 꼼짝도 않고 기다리다가 쳐다만 보는 거죠. 늘 그렇듯이 현금으로 전부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회복할 때는 큰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현금 보유, 일부 주식 투자 당연히 해야 되고 시장에 남아있어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겁니다. 시장을 떠나 있으면 돈을 못 봅니다. 우리 의원 당장 여기 와 계신데 전문가님 지난번에 시장이 안 좋대 다 팔아버렸더니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뭐 때문에? 요 놈의 코시 때문에. 그죠? 이 코시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때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8월 달에 여기서 템플턴 명호도 쟁간 다 잘라버렸더니 이렇게 나갈 줄 누가 알았어?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알 수 있을까요? 기업이 돈 잘 버는 기업에 동업하고 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기에 마비 상태로 빠져있는 투자자들한테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현금을 벌고 있는 사람은 시장이 뭔가가 회복되는 국면이 보이고 기업이 꾸준히 돈을 잘 버는 것이 확실하다면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해요? 추진하는 것. 따라서 무림 PMP가 끝났을까? 과연 고지가 어떻게 됐을까? 고지라고 그러니까 또 이상하다. 그죠? 폐휴지 값이 더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2020년, 불로, 지금 뭐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데 보면 2020년까지는 끄떡도 없을 거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게 펀더멘털이잖아요. 그죠? 예? 펀더멘털이잖아요. 고지와 뭐가 있어야 돼요? 펄프가 있잖아요, 펄프. 아니, 이건 배워야 되는데. 펄프 값이 올라가면 무림 PMP 더 올라갈까요? 반대로. 고지 값이 떨어지면 무림 PMP 더 올라갈까요? 펄프하고 얘하고는 반대네. 왜 그래요? 펄프는 종이 만들고 또 이 종이가 좋은 종이로 뭘 만들어요? 스트롱을 만들잖아, 스트롱. 우유 팩. 종이. 양질의 종이. 자, 그러면 우유 팩 만들고 스트롱을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하고 스타벅스에서 제일 먼저 선언한 게 뭐예요? 폐 플라스틱 안 쓰겠다. 플라스틱 스트롱 안 쓰겠다. 스타벅스. 이제는 포장지를 비닐로 쓰지 않겠다. 삼성전자. 어떤 게 수혜가 갈까요?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자, 고지가 폐휴지가 떨어지면 골판지 만드는 회사는 땡 잡았네. 그러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왜? 중국에서 이미 제가 무림을 추천할 때 여기서 예, 2018년 예, 2월달 추천할 때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무료방송에서 여기서 주면서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 그래? 중국의 폐휴지 수입 금지, 환경오염 때문에 우리나라 폐휴지 똥값. 할머니가 5천원 받던 게 2천원도 못 받아. 폐휴지 주사다 줬더니 안 받으려고 그래. 너무 싸니까. 그럼 얘는 원가 절감에 그냥 얘가 폭등이 나간 거예요. 이런 걸 배워있잖아요. 무슨 차트가 말해줬나요.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폭등이 나간 거예요. 왜? 폐휴지가 똥값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골판지 만드는 회사는 떼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를 떼돈을 보는지 제가 증거를 보여줄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죠. 다른 어떤 전문가도 얘기 안 할 때 템플턴 혼자서 주도주 간다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신대양.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얘도 이렇게 나갔죠. 또 대양지진. 또 나갔죠. 또 누구예요? 태림포장.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2018년 2월달부터 왜 이렇게 미쳐서들 간 거예요? 다. 돈을 버는 걸 한번 봐봐요. 무슨 차트로 여러분이 한다고 그래요. 돈을 버는 걸 보면 얼마나 잘 버는지 보세요. 자, 33억분이 못 벌던 사람, 기업이. 304억을 버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10배를 봅니까? 에? 아니, 15억 벌고, 61억 벌고, 116억을 벌었어. 주가는 어떻게요?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야, 가냐, 안 가냐? 진짜. 엄청나다. 그러면 또 보자고요. 신대양지진, 너도 그럼 돈을 잘 벌었냐? 그럼 같이 가보자.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안 배우잖아요. 자, 82억 벌던 게 288억에 벌써 909억이면 뭐예요? 4배를 거의. 몇 배를 벌었어요? 4분기는 되지도 않았어, 아직. 그걸 무림. 이런 걸 안 보고 맨날 차트만 보겠다고요? 자, 얘는 얼마나 했어요? 제가 주도주로 간다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비밀이. 136억에 447억에 817억.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종이목재가 2018년 중국이 펀더멘털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쫙 올라.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워야지. 주식을 들고 가서 여기까지 수익을 내서 내가 잘라먹어도 됐잖아요. 안 잘라먹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만큼 얼마나 간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게. 2월달에 사줬는데. 무료방송에서도. 아니, 본인이 무림 PMP 잘라먹어도 됐잖아요. 어디야, 여기까지 갔으니까. 얼마요, 자그마치. 에? 140%가 낸 거예요. 제가 주도주 간다고 여기서 무료, 저기, 마이너스에서 사줬잖아요. 여기서 잘라먹었어도 얼마요?
100%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못 들고 가잖아. 자, 그들은 공포를 얘기하고, 그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차트로 다 되겠다고요? 기업이 돈을 잘 보면 가는 거예요. 바닥에서 소금의 결례를 이루어지다가 바닥에서 회복될 때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유, 전문가님,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까요? 종목이 없잖아요. 이게 너무 올라서.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옳은 방법일까요? 2,000개 종목인데 수없이 업황은 뭘 한다? 수없이 종목의 업황들은 어떻게 한다? 순환한다. 그죠? 순환하잖아요. 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업황이 올라가는 종목,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종목들이 그냥 올라가잖아요. 누가? 보험주가 올라가듯이. 또 누가? 역시, 5G가 가듯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업황 사이클을 이해해야 돼요. 요즘에 하워드 막스가, 예, 주식 투자와 사이클에 대한 책을 썼던데, 제가 아직 다 읽어서 권해드리진 못하겠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진짜 좋은 책이면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투자를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주식 투자 전략을 읽으면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책을 소개해 줬습니다. 또 시장의 역사를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의 뭐죠? 눈이 열리는 겁니다. 투자 기회가 없을 때 현금 보유하는 의지, 현명한 매도 원칙, 확실한 위험 헤지 전략, 레버지를 쓰지 않는 것이 전략인가요? 자, 그러면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진짜 그랬나? 이게 뭐죠? 예. 네. 이걸 사서 20년을 들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77% 폭락한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은 돈을 벌었어. 뭐, 시장은 떨어져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등 뭐, 아, 이 폭락장에서도 이게 2008년이잖아요. 2009년에 폭락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얘는 어떻게 해요? 결국 여기서 사서 들고 갔으면 이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 은행? 은행에다 왜 돈을 벌어줘요? 여기다 주식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 돈을 벌었대. 그죠? 그냥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이 주식수를 들고 있으면 이 기업이 망할 기업이 아니면 여러분은 돈을 까먹지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까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죠? 부실 종목을 샀다는 거예요. 그 부실 종목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진짜 제가 말하는 기업의 가치가 정말 커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실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왔다가 감자 깡통 가는 거예요. 진짜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주식에 내가 못 가는 종목 있으면 더 좋은 종목으로 더 좋은 종목이 발견했으면 못 가는 종목을 잘라다가 어떻게 해요? 리밸런싱을 하면 포트폴리오가 미운 놈을 자르고 가는 종목을 더 사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실제로 볼까요? 리먼 사태에 77로 빠져도 들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벌었다. 이게 뭐죠? 신택입니다. 제가 복사해놨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뭐요? 그랬더니, 아, 지금 뭐,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1억 5천 몰빵했다가 깡통 났다고 그냥, 아유, 주식 진짜 무섭네요. 깡통 났대요. 당연히 깡통 나지. 부실 종목 샀으니까 태어나서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신기루 나가자마자 그냥 몇 년에요? 예, 네. 10년도 안 돼서 그냥 망해서 없어졌어. 지구를 떠났어. 누구만? 종이장사한 사장님만 돈 벌었지. 개인 투자는 다 죽었고 종이장사한 사장님만 돈 버는 거야. 재테크의 최고의 수단은 뭐죠? 기업 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로 돈 많이 벌는 방법은 기업을 키워서 상장하는 방법. 떼돈을 벌죠. 두 번째 돈을 많이 버는 재테크는 뭐예요? 주식 투자. 세 번째 재테크의 수익률이 좋은 건 뭐죠? 채권. 네 번째 괜찮은 건 뭐죠? 아파트. 다섯 번째는 땅. 그죠? 이게 순수. 마지막은 종착역은 누구예요? 은행. 제일 못난이잖아요.
그런데 은행에다 저축하려고 덤비고 은행 갖다 놓으면 부자 된대요. 참, 난 어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을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더라고. 태어나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상장 폐지로 갔네. 112억 규모의 만기 업무로 부도. 부실 기업일수록 꽃을 좋아한다. 부실 기업일수록 꽃을 좋아해. 기업 분석 것이 보유했다가 낭떠러지어서 상장 폐지에서 1억 5천 날렸습니다. 자, 보시죠. 이게 뭐 하는 기업이죠? 영업이익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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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자, 자본 잠식이 뭐예요? 자본 총계가 자기 자본이 점점 감소되고, 성장 가치도 감소되고, 자기 자본 자산 가치도 감소되고, 영업이익도 감소되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는데 여기다가 몰빵했다가 깡통나고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하면 패가망신하는 거야. 이렇게 외칠 건가요? 주식은 좋은 기업에다가 매수해서 저축하는 것이지. 부실 기업을 매축해서 상한가를 먹겠다고 그것은 감나무에서 입 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하는 게 아니라고죠. 볼까요? 또 얘가 뭐죠? KR 모터스. 부실 기업이죠. 기업이 부실하면 계속된 증자나 기업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지주사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본 잠식에 투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기업의 가치 커지는 종목이 아니라 하락하면서 뜨거운 감자탕을 여러분한테 부실이는 감자탕을 주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로 가는 거잖아요. 재무 분석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주식 농부가 뭐죠? 에? 뭐라고 그래요? 돈 일하게 하라 그래서 아무리 주식 기업 분석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저히 하라. 망할 기업을 다 골라내라. 감자나 상장 폐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신택에서 깡통나는 것이고 이런 종목에서 박살나는 것이고 현대상선에서 5-1 감자를 당하는 거예요. 에? 처음부터 이걸 안 샀다면 여러분이 감자를 당했을까요? 5-1 감자를 당했잖아요. 현정은 회장은 뭐예요? 전액상패. 회장은 전액상패. 너 사장 물러나. 전액상패. 투자자들은 얼마예요? 5-1 감자. 그럼 얘가 진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한번 보자. 가치가 커지는 종목에 분명히 사라고 그랬죠. 영업이익 점점 적자 투성이다. 가치가 감소하고 있네. 수익가치가 엉망이네. 그럼 자본총계가 커지나 자산가치가 커졌나요? 점점 9,500에서 3,300으로 쪼그라들었네. 이게 뭐예요? 자산가치 빵! 마이너스. 그러면 ROE는 어떻게 해요? 점점 마이너스. 그럼 뭐예요? 성장가치는 마이너스로. 근데 여러분은 이거 보지도 않고 무조건 주식 차트 보고 상한가 나오면 쫓아가서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탕을 한 번씩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못되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하면 망하는 거야. 그죠? 주식하면 망하는 거야. 아, 이런 얘기를 아마 존니 대표한테 하면 존니 대표가 웃을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템플턴은 절대 못 사게 하죠. 상? 아,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저축해서 부자 되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배수. 성장 가치, 가치라는 게 뭐예요, 가치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깡통을 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700권 이상의 책을 보면서 깡통 난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외국 책, 국내 책을, 주식 책을 700권 이상을 보면서 부실 기업을 사서 깡통 내는 경우는 봤지만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깡통 나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주변에서 봐도 다 깡통 난 사람들은 뭐예요? 부실 기업만 찐 거잖아요. 기업을 분석하는 능력도 안 되니까 부실 기업인지도 모르고 샀다가 깡통. 썬텍, 그죠? 썬코아. 사우디 왕자가 무슨 뭐 유상증자 100억을 한다고 제3자 배정? 결국은 뭐요? 깡통으로 도망갔죠. 썬코아, 하텍, 그죠? 다
다 이게 뭐예요? 부실기업의 대명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종목을 추천하면 사요, 안 사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사지요. 그리고 모르고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상장 폐지지.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죠? 맞아요? 그럼 주식 투자는 채살때 어떤 최적기라는 게 있을까요? 없다. 쇼핑할 때처럼 좋은 가격에 괜찮은 물건을 찾았다면 스스로 확신할 때 그냥 매수 적기인 거예요. 아, 내가 사야 돼. 가만히 있어봐. 밑에다 대놓고 사야 돼. 뭘 대놔요, 대놓기는. 좋은 종목이면 그냥 시장가로 사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유명한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밑에다 대놨다가 주식 사는 거 봤어요? 좋은 주식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저축이잖아요. 펀드는 이제 이번 연말 됐으니까 펀드 매니저가 또 여러분의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부실한 펀드는 잘라버리고 좋은 펀드를 더 포장하기 위해서 윈도 드레싱 하겠죠. 연말이면 늘 하는 거니까. 싸게 살수 있는 말에 여러분은 믿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업을 분석해서 가치가 커지는 종목에 저평가라는 확신 들때 매수하는 게 정말 영리한 거죠. 우량주도 떠오리로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어제 분석하면서, 야, 이 종목 너무 싸다. 아, 돈은 너무 잘 벌어. 정말 싸다. 매수해야 되지 않나? 알렉스님도 어서 오시고. 그죠? 뭔 종목이에요? 잠시 후에 볼게. 성급한 이익 실현에 열중하다가 더갈수 있는 걸 미리 팔아가지고 쳐다만 보고 아까워. 저놈을 더 들고 왔어야 되는데 용기와 배짱도 없으니까 기업 가치와 실적을 확인해보는 노력은 안 하고 주가만 쳐다보다가 조정 들어오면 무서워서 다 팔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들리는 소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마 책이 있죠? 소음과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되면 소음을 제거할 수 있어요. 기업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소음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소음은 누굴까요? 저 같은 전문가도 소음이에요. 전문가의 코멘트도 소음이고, 비밀스러운 정보도 소음이고, 뉴스도 여러분을 소음을 주잖아요. 이다 시장의 북소리 효과는 여러분은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닌가요? 그래서 긴 안목으로 투자 시야를 넓히면 장기 투자를 3 내지 5년 이상 길게 갖고 끊임없이 시장의 역사를 흘러가면서 어떻게 가는지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를 최대한 크게 하고 큰 흐름을 타는 것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입니다. 단기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잘안 되잖아요. 직장 다닌 사람들이 어떻게 단타를 칩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으면 며칠간에도 시장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고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리저리 끌려당기는 거예요. 기술적 시각만으로 본다면 모든 주식은 급등 패턴을 하고 있을 때가 많죠. 기업 가치가 전되지 않은 주가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부담스럽다도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 이익 났다고 잘랐더니 멀리 가더라. 당장 하이닉스도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전문가님, 왜요? 아, 지금 이게 수익이 많이 났으면 3만 원에 사서 6만 원 갔어요. 이제 조정 들어와서 잘랐어요. 5만 원이군요. 3만 원 사서 5만 원 가지고 잘랐대요. 아, 그랬더니 떨어진다고 잘랐더니 더 나가더라는 거예요. 6만 원 올라가니까 도저히 못해서 6만 원에 또 샀대요. 이거 올라갔지.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으면 여기서 파는 거예요. 아, 이격 났으니까 팔아야 돼. 조정 들어온다 팔아야 돼.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돼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이것이 주도주로 가는데 이걸 왜 자르는 게 아니라 더 사야 되는데 잘라버려요. 여기까지 갈수 있는 거를 어떻게 아냐? 이 기업의 펀더멘털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는데도
단기 조정만 들어오면 다 잘라버리고 없어요. 여기까지 들고 오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다 자르고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나가니까 할 수 없이 또 샀대요. 더 사야 될 자리에서 왜 잘랐습니까? 그랬더니 아, 공부가 안 되었고요. 저는 잘라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주도주로 간다고 얘기해 줬지 않냐. 무료방송에 수도 없이 주도주 간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 자르냐는 거예요. 아, 240% 갈 때까지 들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럼 여정도 천장을 보고 딱 꺾였잖아요, 요새. 그럼 여기까지 먹고 나와도 되잖아요. 주가야 늘 흔들고 가는 거지. 집까지 게 안 흔들려? 그죠? 아, 주인과 개의 이론이 뭐예요? 주인과 개의 이론. 주가는 늘 어떻게 한다? 주인을 향해서 왔다가 내려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막 한다. 그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강력하게 들어가서 이만큼 먹으면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전문가는 주가가 또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올라가서 수익 반납해버리면 속이 상해갖고 이제 아 억울해요. 더 많이 가면 어떡하냐. 큰 수익을 위해서는 그래서 쓰디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하다. 가치 투자는 인내심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래요? 투자에서 가장 어려움이 뭐냐? 질문하니까 인내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늘 학교를 가든 어디든 교훈이 써 있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게 너무나 쉬운 말인데 잘 안 돼. 그래서 장기 투자의 성공 요건은 대단한 백장과 용기가 필요하고 끈기 있게 인내를 갖고 보유함으로써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큰 수익을 내는 지름길인 거예요. 못해요. 다 이격났다고 잘라서 없어요. 이격났으니까 자르세요. 이격났으니까 자르세요. 잘랐더니 더 갔습니다. 속 터집니다. 속 터집니다. 종목을 볼까요? 이게 뭡니까? 네오팜. 우리 유령하고 실제 했던 일을 제가 신랄하게 여러분한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샀습니다. 올라갔어요. 너무 좋아하죠. 올라가면 무지하게 좋아. 안 좋아할 사람 어딨어. 떨어졌습니다. 점점 떨어져서 20% 마이너스 났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가져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냥 바꾸고 싶은데요. 종목 교체하고 싶어요.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은데 왜 그러시죠? 아이, 다른 종목으로 갈래요. 아, 대원제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원제약으로 옮겨갈게요. 그럼 가세요. 저는 가라 그럽니다. 들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 벌었을까? 자, 이게 언제죠? 2017년 1월 달입니다. 제가 여기서 샀는데 20%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꿨냐면 대원제약으로 바꿨어요. 실제 있는 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인지 들고 가래도 못 믿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큰 수익을 줬죠. 그럼 투자하는 때가 따로 있나요? 기업의 가치가 중요하죠. 대원제약을 가보겠습니다. 2017년 1월 달입니다. 여긴 샀는데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기분 좋았죠.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이 별로 없어요. 네오팜은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네오팜은요? 여기서 2017년 1월 달이니까. 이거 올라가서 희망 왔어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돈 잘 버는 기업이니까 그냥 들고 와라 그래도. 아니,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대원제약은 나쁜가요? 절대 나쁜 회사 아닙니다. 형제가 운영을 하는데 몇 년 동안, 7년 동안을 권리락 배당락을 주식도 주고 배당도 주고 대단한 기업이에요. 배당락 권리락 뭐 이런 기업이 다 있냐. 그래서 장기 보유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배당도 주고
주식도 주고 무상증자로 그냥 돈 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장기로 묻어두면 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형제가 잘 운영해서 회사를. 그러니까 이것도 자산 운영도 이것도 다 들고 있어.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뭐예요? 투자잖아요. 저축해놨잖아요. 뭘 팔아요? 이건 뭐예요? 삼진지역. 여러분 제 말 들었으면 제가 이게 수도 없이 2015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한 겁니다. 그죠? 2013년 1월 29일 날 네이버 가서 쳐보면 유명한 방송에서 목표가 손절가를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사서 그냥 들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었을까. 제가 제약 종목 하나는 포트에 담아야 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거 하나도 안 담고 그냥 와요. 포트에 제약 종목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죠. 돈 버는 기업이잖아요. 불경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은행에 저축하더니 제약에다 그냥 꾸준히 사서 담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박이지. 대박이잖아요. 이런 천기누설이 어디 있어요? 예? 좋은 제약주에다 하나 담아놓고 그냥 묻어두고 그냥 가면요. 이게 지금 수익이 얼마나 쓸까요? 아무 때나 매수해도 괜찮아요. 장기 우상향하잖아요. 불황이니 뭐니 뭔 상관 있어요? 그럼 한번 보자. 삼진지역. 그렇게 보여줬는데 눈치 빠르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우 여기서 참 박스권에서 가니까 나 사봐야 되겠다. 유료원은 당연히 샀죠. 사봐야 되겠다. 들고 갔더니 무슨 일이 있어? 돈 벌고 있어 아직도. 그럼 2013년 1월 29일 날 목표가 손절가 웃기는 얘기하지 말고 내가 그냥 담았어요. 목표가 손절가를 전문가가 했을까요? 그냥 담아서 지금까지 들고 왔더니 에이 1,000만 원이나 담아다 그냥 잊어버리고 저축이나 해야 되겠다. 어떻게 했어요? 황당할까요? 예? 황당해요? 얼마 벌었어요? 얼마 벌었는지 한번 보세요. 316%. 대박이네. 은행 갖다 놓으면 이런 316% 벌어줍니까? 내가 1억 몰빵했으면 1억이 3억이 돼. 3억을 벌었어. 근데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거래잖아요. 지금은 위험하니까 주식 투자 하지 말래잖아요, 어떤 분은. 아, 이게 무슨 일 있어요? 부실 기업 사놓고선 이런 건 안 사요. 급등 상한가 간다고 부실 종목은 막 사잖아요. 오늘 부실 종목 누가 상한가 간다 한번 보자. 낮짝을 한번 보자. 자, 상한가가, 아야, 다 떨어져 버렸네? 럭스피아? 모르겠네. 한번 보자. 럭스피아. 이게 상한가가 뜨는데, 럭스피아. 이게 돈 잘 버는 기업일까요? 상? 아이고, 가만 있어봐. 이 상이 나왔는데, 이거 갖고서 지금까지 상 나갈 때 먹고, 떨어질 때 사서 또 상 나갈 때 먹고 해서, 이거를 2010년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얘가 지금까지 돈을 벌었나요? 아무것도 못 벌었습니다. 꽝이야, 꽝. 돈 한 푼도 못 벌었잖아요. 1년, 2년, 3년째 들고 왔는데. 그럼 너 돈 좀 버냐? 돈 버냐? 돈 못 버는 기업이 꼭 이런 짓을 잘해. 아이고, 이게 뭐냐, 이거. 뭔지도 몰라. 나오지도 않아. 야, 진짜 너무한다. 그죠? 이렇게 증명되지 않는 거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JSPV? JSPV? 얘는 또 뭐 하는 기업이야? 코넥스? 적자 기업이네. 근데 이런 기업도 뭘 잘해요? 여러분한테 맛있는 걸 주려고 애쓰죠. 상. 아이고.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안 사도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다 여기다가 묻어놓으니까. 묻어놓으니까 돈이 됐잖아요. 걱정이 안 되잖아요. 오늘 잠자고 나서 저녁에 와서 주무셔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봐. 저거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나요? 저런 기업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왜 그런 투자를 해요? 좋은 종목에다 저축하고 가시면
진짜 부자가 되는데 목표가 손절가,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0,300원, 현저가 10,800원. 전문가가 나쁜 게 아니라 증권사가 나쁜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하니까. 목표가 손절가를 해줘야 증권사는 돈 버는데요. 그 이번에 증권사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대부분이 여러분의 신용고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냥 들고 가세요. 동업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겠죠.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 조금 추가 매수. 그죠? 가만히 들고 가다가 장기로 보유하면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뭐라 그걸 걱정을 해요. 그죠? 좋은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이 망할까요? 안 망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떨어졌다가 이만큼 전문가님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럼 버릴까요?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갔네요. 또 한 못 가네. 또 올라갔네요. 이런 거예요. 주가는 이렇게 뭐예요? 밀물 왔다가 썰물 왔다, 물물 왔다, 썰물 왔다, 밀물 왔다, 썰물. 그러면서 장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걱정을 해요? 부실기업 샀으면 걱정을 해야 되죠. 부실기업이 아니라면 들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욕심내서 탐욕을 버리고 분할 매수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있는 대로 갖다가 돈 있다고 1억 갖다 몰빵 딱 해놓고 떨어지면 그냥 전문가님 이거 죽겠습니다. 팔아야 되나요? 충분히 깎아줬어. 또 사지 뭐. 분할 매수가 얼마나 좋죠. 엄청나.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이긴다. 배우지 않으면 주식장은 다 고수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누구요? 다 고수가 다 여러분의 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 뺏어갑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냐? 자, 돈을 못 버는 기업. 참, 우리 친구도 여기서 사서 아마 물 먹었을 거예요. 야, 빨리 팔고 도망가. 그랬더니 무슨 뭐 중국에 수출해서 뭐 백수호가 또 야, 그런 얘기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돈 못 버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안 믿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4만 5천 번전이라고 여기서 우기더라고. 아유, 전문가님 나는 아직 번전이에요. 걱정 없습니다. 그래, 걱정 없는지 한번 두고 보자.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말했지 겉으로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 두고 보자. 본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처음으로 하한가를 떨어지다.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상 나갔잖아요. 여기 떨어져서 여기서 하하하 웃다가 여기서 하한가가 풀렸어요.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아예 나는 4만 5천 원이 본전에서 걱정 없습니다. 그래요. 속으로. 너 이제 죽었다. 저는 그 말 할 수밖에 없죠.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죠. 그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니까 절대로 말 못, 속으로만, 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는 거죠. 이게 여기 풀린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을 벌렸어요? 공부가 안 하면 이러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됐으니까, 본전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안 팔았어. 어떻게 했어요? 다음 날 하니까. 하하하하하, 웃다가 여기까지 박살 났습니다. 4만 5천에 사는 것이 4분의 3, 5분의 4가 날라갔네. 반등 또 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또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몇 년째 본전을 못 찾았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공부가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년째 본전이 안 오나 한번 보시죠. 이게 몇 년이, 4만 5천이 왔나요? 4만 5천. 1년, 2년, 3년, 4년째 지금 이제나 저제나 본전 오나, 본전 온다고 지금까지 악쓰는 거죠. 본전? 그러면 얘가 돈 보냐? 돈 못 보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도 죽어도 차트로 간대요. 이놈은 상에 미쳐서. 이놈은 상에 미쳐서 가는 거잖아요. 본전이 왔냐고요. 돈 못 벌잖아요. 못 벌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커집니까? 영업이익이 잘 납니까? 성장합니까? 예? 자본 가치가 커집니까? 자산 가치가? 안 사. 안 사면 되잖아요. 그
그럼 여러분이 상 나가면 또 좋아서 또 쫓아가서 사잖아요. 내상 먹으려고. 급등 나갔어. 쫓아가서 먹어야 돼, 상. 그러다가 어떻게 붙들고 있다가 주르륵 떨어지면, 아이고, 마이너스 됐어. 어떡하지? 좋은 종목은? 이거 한번 봐봐요, 그럼. 우리 산업. 떨어졌죠? 한번 보자. 너돈 버는 기업인가? 자, 떨어졌습니다.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기 보유할 건데. 자, 그럼 넌돈 버냐? 쟤하고는 게임이 달라지. 가면서 돈 꾸준히 벌. 야, 165억, 171억, 벌써 138억이네? 48억, 46억, 31억, 45억, 62억. 돈 꾸준히 보네? 그러면 자기 자본이 660, 987, 1100. 왜 커지는 거야? ROE, 성장하고 있냐? 영업이익, 꾸준히 등장하고 있냐? 여러분은, 동업했으니까 뭐, 더 떨어지면 내가 좀 추가 더 사지 뭐.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꺼번에 너 몰빵했다 떨어지면 그냥 죽는다 그러죠. 그죠? 좋은 기업은 정부의 수혜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고통을 참아내면 뭐로 보상해준다? 수익으로 보상해준다. 그잖아요. 수익으로 보세요. 아이, 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자, 또 갑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공부가 어렵냐? 그저 종목 주목으로 펑펑 올라갔으면 얼마 좋냐? 저는 지난번에도 누굴 사라 그랬죠? 이제 돈을 주워 드릴 날만 남았다. 주워 드릴 만 남았다. 그게 뭐였어요? 파라다이스. 주워드릴만 남았다. 주워드릴 날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작년 언제? 예, 요날 10월 1일날 추석날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와서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30% 났네. 이거 저 파라다이스 시티 만든다고 돈을 갖다 무진장 갖다 쏟아부었잖아요. 진짜예요? 왜? 제가 우리 일원들한테 저 그러면 이제부터는 돈을 걷어들일 일만 남았다.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더 가야 되겠지. 안 팔어? 얼마나 많이 투자했을까요? 야, 2014년에 2965, 2015년에 3985, 2016년에 4995, 2017년에 2074. 2018년에 1490. 점점 줄어들었네? 이제는 슬슬 걷어들일 때가 됐나? 오, 잘 된다는, 뭐 멋있다 그러는 거. 건물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멋있던데요. 현장은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럼 들고 가보는 거죠. 저축했다? 나안 팔어.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면 나도 돈 벌잖아요. 그게 뭐예요?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가라는 거예요. 뭘 팔아요, 팔기는요. 시장이 조정 후에는 새로운 강세의 종목이 나온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누굴까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오, 많이 갔죠?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메리츠화재가 나왔나, 오늘? 잘 가고 있네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자, 그러면 사실 그럴까요? 시장이 급격하게 조정한 이후에는 업종 사이클이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펀더멘털이에요. 펀더멘털이 변하면 펀더멘털이 변해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선행으로 먼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료 방송인지 유료 방송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장주가 가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업종 사이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차트에 목을 맵니다. 기업 분석, 재무 분석, 돈의 흐름 보지 않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지. 그렇게 어떻게 돼요? 시장 조정에 견뎌낼 수 없는 실적이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못 들고 가는 거지. 업종과 무관하게 가는 종목을 뭐라 그런다?
개별주라 그런다. 실적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차트에만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정석 투자를 가고 싶다면 돈 버는 기업과 동업하라는 거예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좋은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이 노후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가 돼서 달콤한 연매로 여러분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를 춤추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주가를 춤추게 만들잖아요. 진짜로. 그죠? 주가를 춤추게 만들잖아요. 시장 나 하락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템플턴이 이걸 뭐 차트를 보고 샀나요? 물론 차트에 매수할 때는 차트를 보았지만 갈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흔들리지 못하게 막아주면서 더 사라 더 사 이렇게 간 거예요. 여기서 사면서 더 가 더 사 이게 미쳤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 없이 상승할 수 있었나요? 차트상으로 갔나요? 내리막길로 가고 있죠. 희망의 내리막길 가고 있다. 삼성전자. 수도 없이 얘기했죠. 왜요? 애플에서 삼성전자 안 쓴다. 당분간 어렵다. 그런 미래 먹거리가 없을까요? 코웃음 칠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템플턴의 이 얘기를 코웃음 치면서 뭐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야지. 그리고 다시 올라오겠죠. 자, 신저가를 깨고 내려갑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50대 1 감자하는 순간 기념으로만 사지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로 투자하지 말라. 내려가고 있죠.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것을 예상할 때는 팔아야 된다. 맞나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코스피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의료원이 전문가님 내가 현금을 좀 확보할까요? 하시죠. 여기 와 계시네. 하시죠.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와, 진짜 아프게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참기능서를 한번 해볼까요? 이평선이 고점에서 수렴은 어때요? 폭락을 예고한다. 천기누선. 이평선이 수렴면 바닥에서는 어떻게요? 폭등을 한다. 어? 뒤집어 볼까요? 나 이게 천기누선. 마 대박이네. 그런데 뭐 밑에서 산다고요? 바닥 산다고요? 바닥? 바닥 안 사도 돼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라죠? 정배열만 먹으세요. 정배열. 역배열 안 먹으려고 애써도 돼요. 역배열 먹으려고 하다 더 떨어져서 아주 코피 터져요. 역배열 쌍바닥 먹으려고 하다 더 코피 터진다. 정배열만 먹으세요. 정배열만 먹으랬더니 정배열은 안 먹고 자꾸 역배열 먹으려고 하다가 쌍코피 터지고 있어. 천기누설 한번 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차트를 안 믿는 데잖아요. 왜? 뒤집으면 매수할 자리요. 뒤집으면 팔 자리다. 이야! 버핏은 차트 그것보다 필요 없어. 돈 잘 버는 기업이 누군지 그걸 찾아봐. 오늘도 재무 분석을 들고 그죠? 사업 보고서를 들고 나가면서 이 기업이 잘 될 건지 안 될지 그것만 들여다본대잖아요. 차트를 봤다면 암에서 팔 자리야 살 자리야? 맨날 똑같네. 자, 그래서 어떤 전문가도 특정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은 매우 어렵고 수정과 반복 번복의 연속이다. 내가 3,000포인트 간다고 그런 사람 다 어디 갔나요? 그죠? 전문가들 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3,000포인트 얘기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요? 맞나요? 예측은 예측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식시장 전체 흐름은 특정 종목의 주가 흐름도 결코 경기 여건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 주식에 대한 전망,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업을 돈을 잘 벌면 동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정한 장기 투자 아닌가요? 저는 계속해서 정석으로 가려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데도
올바르게 선택한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최악의 경우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도주가 가면 못난이도 끌고 가죠. 아, 진부렁님 유료방송에서 주도주 찾는 법 안 배웠어요? 빨리 나가서 몰랐죠? 그러니까 공부를 끝내놓고 나가든지 다 배우고 가야지. 배우다 말고 가니까 주도주가 뭐가 가는지를 모르잖아. 그죠? 공부를 다 해도 잊어먹어서 모르는데 공부하다 말고 나가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있나. 필립 피셔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뭐죠? 자기 책에서 좋은 주식이라면 자기 주식이 60 내지 80%가 조정해도 견디래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 켄 피셔도 아버지를 닮아서 주식을 사면 손절도 없어. 그냥 장기 보유잖아요. 어쩌면 영원한 보유도 한대잖아요. 누가? 필립 피셔가. 여러분이 80% 빠지면 도망갈 거려. 종목은 정확히 올라간 다음에 자,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럼 하나 또 볼까요? 시장 조정 후에 제가 나가잖아요. 여기서 제가 무료 방송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도주 간다. 잘 가나요? 시장이 조정 후에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 5G가 끝났을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나라가 5년 동안에 얼마? 20조를 투자한다고 그래요. 5년 동안. 그러면 이제 장비주들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끝날까요, 장비? 이제 시작이에요. 내년 3월에 이제 고객들한테 스마트폰이 나오면 5G를 체험할 수 있어요. 3월 달에 나올지 4월 달에 나올지 삼성전자에서 모르겠습니다. 그죠? 갤럭시 S10인가요? 이제 애플하고는 이별을 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옛날만큼 못 팔리죠. 스티브 잡스 시대가 좋았는데 새로운 사장은 삼성전자하고 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10에서 애플10S에서 삼성전자 반도체를 한 개도 안 들어갔대요. 딱 하나 들어간 게 뭐예요? OLED 화면. 삼성전자는 덜 팔리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팔라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은 안 믿었죠.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고 내려가니까 아휴 진작 팔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새로운 업황이 나가면서 종목이 많이 갔네. RFHC가 어떻게요? 누구죠? 장비주. 끝났을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들고 가보세요. 있으면. 또 얘는 뭐예요? 메르츠화재가 요즘 어제 강력하게 올라왔죠? 자, 얘가 더 나가려나요? 아직 안 끝났다. 자, 그러면 얘가 가면 누가 갈까? 누가 갈까? 안 빠지네. 양봉을 내버렸네. 어휴. 깝다? 아까워요? 같이 가는데요. 그죠? 같이 가네. 그래서, 아니, 좋은 일은 파라다이스 가면 누가 가요? 누가 따라가요? 진부렁님, 파라다이스 가면 누가 따라가죠? 누가 따라갈까요? 공부가 안 됐지, 그죠? GKL이 따라가겠지. 오우, GKL 따라가네. 와, 아유, 저걸 아까워. 저걸. 그러면 뇌는 가냐, 얘는? 누구요? 강원랜드. 어, 얘도 가네. 전문가님, 이거 들어갈까요? 해보세요, 우리 의련. 제가 파라다이스나 GKL은 사고 강원랜드는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차트는 근데 기가 막히다.
매수할 자리를 했더니 전문가님 내가 몰래 샀어요. 그저 깨운가요? 여기서 아 전문가님 내가 몰래 샀어요. 그랬더니 뻥 나갔어요. 그랬어요? 잘했네요. 그랬더니 저는 GK를 팔아라 해서 사라고 그러지 이거 잘 안 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왜냐하면 다 이게 가서 불쌍한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다 돈 털려가지고요. 깡통 나고 다 노숙자 되고 그러잖아요. 강원랜드 가서. 강원랜드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파라다이스나 GK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 못 들어가요. 외국인들만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중국적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현인가 누구 뭐 그 SES 그 저기 가수 출신 하나가 와서 돈 갖다 뭐 매덕을 날렸느냐 지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일본인 여자였으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돈을 먹으려면 사지만 저건 GK를 오늘 뽕 나갔네. 오. 5억 날렸어요? 영어로 써서 몰라요. TJ, DG 뭐예요? 저걸 한글로 치면 뭐가 되는 건가요? 한글로 쳐볼까? 무슨 뜻인가? 아이, 어려워. 그죠? 한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글로 T, 영어로 TJ, DG, HK, D 이렇게 써보면 누군지. 대한 한국 전력, 아, 누군지 다 나와. TJ, DG, HK, DUD, I1. 그렇게 딱 치면 누군지 다 나와. 뭐, 이거 뭐 지금 민주당에서 그 전기세 올린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제 뭐 차트는 이제 추세 전환을 했으니까 좀 더 가겠죠. 기관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저는 꼭 이거 사서 많이 먹을 종목은 아니니까 사보고 싶으면 사봐도 괜찮은 자리가 왔죠. 차트상으로 여기서 얼마나 잘 팔았어요. 기가 막혔죠. 자 여기까지를 하고요. 공부하실 분은 그죠? 보면 일곱 번째 있는데 넘어가고요. 종목 진단하는데 기업가치가 싼 종목, 싼 종목, 그죠? 네오팜이었나? 잘 모르겠네. 네오팜이었나? 오, 자, 이거 시가총액이 3,700억이네. 예? 돈 잘 버나요, 이거? 예? 3,700억이에요. 이거 아닌데? 뭐였었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건데 뭐였었지? 그거 받으려고 여태까지 줄 섰었어요? 예? 황금 열매니? 기업 가치가 싼 거? 아이고 저런 저걸 어떡하냐? 아, 진짜 뭐 기업 물이면 얼마나 싼지 한번 볼까요? 이 기업 가치가 얼마나 싼지 한번 봐봐요. 예? 이게 뭐예요? 시가총액 얼마요? 4,200억입니다. 그죠? 4,200억이.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예요? 돈을 이렇게 잘 벌어, 영업이익을. 천억을 번데, 천억. 아니, 천억에 열 배면 뭐요? 그러면 1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4천억이에요. 영업의 가치로 봐도 싸. 그죠? 영업의 가치로 봐도 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섯 배만 가도 5천억이야. 근데 4천억 뿐이 안 돼. 기업의 가치를 보니까, 자산 가치를 보니까 6천억이야. 근데 4천억 뿐이 안 가. 너무 싸잖아요. 비싼 건가요? 돈을 너무 잘 벌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 뭘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났네? 어디다 적어놨었는데? 우리 유료원들만 얘기하고. 가치가 너무 싸다. 더 사라. 그게 뭐였었나? 모르겠네. 무료 방송에서 어제 유튜브에서 뭘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어. 자, 까먹었어. 네.